고등학생 채연이는 얼마 전 인터넷에서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연예인에 관한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 연예인이 불법 영상물을 찍어 SNS로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.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맞나 싶기도 했는데 점점 더 볼수록 실망만 커지고 그래서 처음엔 좀 혐오감도 들고 배신감도 들어서 그 가수랑 다른 친한 연예인들이랑 찍은 사진만 봐도 그 다른 연예인들도 뭔가 못 믿겠고 최근 연예계에서 몰래카메라나 성접대, 마약 투약 등의 스캔들이 잇따라 번지면서 팬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. 특히 아이돌들의 범죄 행위가 청소년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모방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이 이런 범죄 행위들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또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점이 가장 걱정스러웠습니다. 또한 연예인들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행위를 모방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.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았던 연예인들이 복귀해 다시 방송활동을 이어나가는 행태가 반복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. 청소년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상당히 많은 실망감이 들고 또 범죄가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가 싶기도 하고 방송이나 무대에 복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연예인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반면 일반인들이 범죄 많이 저질렀다면 그렇게 다시 쉽게 사회로 돌아올 수 있을지.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연예인의 일탈 행위를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청소년기에는 되게 강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몰입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이제 연예인들의 행동, 특히 마약 투입 사건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에게 모방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둔감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청소년들의 우상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연예인들,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문제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. EBS 스쿨 리포터 류효균입니다.